안녕하십니까? 네, 엉겅퀴가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지느러미 엉겅퀴라고 하는데요. 이 줄기를 보면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으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이 붙었습니다. 네, 요즘 채취해서 약재로 쓰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. 크게 자라서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. 이 엉겅퀴는 뿌리와 지상부를 모두 약재로 씁니다. 그러나 지금은 약성이 위로 올라와서 지상부만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. 베어서 말려두고 다려 먹어도 좋고요. 지금 이 생초를 갈아서 생즙을 내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. 간에 특히 좋아서 간을 건강하게 하고요. 달인물이나 생즙을 마시는 정력제라 부를 만큼 강정의 효과가 탁월합니다. 거기다가 독성이 전혀 없고요. 오래 먹어도 좋습니다. 이 지느러미 엉겅퀴는 한방에서 약재명을 비렴이라고 합니다. 맛이 달고 평안 성질입니다. 네, 뿌리부터 줄기, 잎, 꽃까지 전초를 약재 또는 식용으로 쓸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연한 줄기는 껍질을 벗겨내고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. 네,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엉겅퀴는 간에 좋아서 옛날부터 간경화, 황달, 간염 등 간질환 치료에 써온 약재입니다.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. 몸속에 뭉친 피를 풀어주며 혈압을 낮춰줍니다.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각종 염증에도 좋고요. 암에도 효능이 있는데 특히 유방암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거풍 작용으로 퇴행성 관절염,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다리가 시리고 무거우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. 그 밖에도 몸속 출혈 증상을 멎게 하는 데 좋고요. 폐결핵, 임파성 결핵 등 결핵에 효능이 있고 몸속의 독을 해독하며 면역력을 증진해 줍니다. 네, 지금 지상부를 채취해서 생즙을 내 먹어도 아주 좋고요. 말려서 보관하면서 적정량을 달여서 마십니다. 또이 꽃을 말려두고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. 오늘 지느러미 엉겅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